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깁슨 커스텀샵은 오랜 기간 오리지널 모델을 연구하고 스캔하며 값을 매길 수 없는 빈티지 모델의 모든 외관과 윤곽, 인내 및 색상을 훌륭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커스텀샵에서 제작되는 두 대의 60's ES335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니까 이렇게 네.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1961 ES335 60's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1964 ES335 네. 60's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네. 예,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다음은 1964. 네.
좋습니다. 이 두 대의 ES335 모델, 60년대 모델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61년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이 335 같은 경우는 도트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50년대 흔적이 남아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친구는 블럭 인레이, 전형적인 60년대 스타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운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자면, 64년 타이틀을 달고 나온 이 친구가 좀 더 뭔가 힘이 더 세고, 그죠? 밀어주는 힘이 더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얘는 약간 신경질적이면서도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대의 이 라이트 에이지드,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335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 PD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정확한 것 같고요. 그 지금 6164의 차이점은 사실 뭐 기타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뭐 똑같은 기타 아니야?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죠. 저게 뭐 60인지 뭐 6인지 뭐 6 심지어 우리는 구분하죠. 네. 69년도 스트라토캐스터와 이제 60년대 초반대 스트라토캐스터가 이제 헤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구분합니다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혹은 아직 이제 뭐 예를 들면 깁슨이라는 기타에 기타를 치시는 분이라도 깁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차피 그 기타가 그 기타 같다 보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현 PD님과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깁슨의 애정이 그죠. 있고 워낙 그 연도별 모델별로 좋아하고 현 PD님 실제로 그 연도별로 다 가지고 계셨었고 모델별로 다 가지고 계셨고 심지어 깔별로 가지고도 계셨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깁슨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특정 제가 기준으로 정말 점이 되는 모델들을 이제 계속 컬렉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 이제 몇 개 안 남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깁슨을 좋아하고 깁슨 리뷰를 할 때만큼은 이제 말도 좀 훨씬 더 많아지고 텐션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역시나 좀 많이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강행군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기타를 18대를 이제 찍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나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기타 그 하필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이런 깁슨 계열의 기타를 칠 때입니다. 자 아까 다시 그 초반으로 돌아와서 자 외관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솔직히 깁슨을 좋아하는 유저라도 이거는 이제 블럭인 레이냐 도트인 레이냐 이 차이로 외관을 결정 짓는 건데 그 이 335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 세미얼로 바디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 기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현 PD님 딱 짚어주신 것 돌덩이 같은 조금 더 단단한 소리가 나는 이 64년도 네. 모델과 훨씬 더 좀 열려있고 이렇게 텅텅 거리는 하지만은 64보다는 좀 힘이 떨어지는 네. 듯한 6일 이게 정말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쪽 더 취향이긴 합니다. 저는 이쪽 취향인데 그렇죠. 다행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난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로우 게인 성향적인 기타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로우 게인의 기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좀 더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또 로우 게인의 기타의 단점일 수도 있겠죠. 이 드라이브를 어느 정도 그 극한으로 모은다고 했을 때 같은 세팅이면은 그 빨리 좀 피드백이 나요. 그러니까 얘가 못 받아주니까 그 삐 이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링이 난다. 더 걸고 싶은 게인을 더 못 주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몫은 이제 연주자의 몫으로 가는데 그래서 뭔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치게 되고 이 손맛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맛이 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지금 둘을 봤을 때 육사로 보면은 애가 힘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칠 수 있죠. 편안하고 그러니까 넉넉하잖아요. 기타가 그러니까 오히려 몸에 좀 이렇게 힘도 좀 빼서 쳐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연주자 성향에도 굉장히 많은 요인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아 좀 힘 좀 남아 돈다 하면은 요쪽으로 가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나는 어느 정도는 이 기타가 피지컬적으로 좀 밀어붙여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64로 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또 말이 네. 많아요. 이 도트가 예, 아시죠? 이거는 정석이냐, 블락이 더 부유하냐. 그러니까 깁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또이그미그 미적 차이잖아요. 이건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아니다. 그래도 도트가 뭐 뭐다 그죠. 아니다. 깁슨인데 블락을 사야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미관적인 이제 차이를 그죠. 가지고 기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미가 있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넉넉하게 나오느냐 좀 이제 아니면은 여유를 좀 두되 좀 공간을 많이 볼 것이냐 요런 사운드 차이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미관적 또 정말 뭐 별거 아닌 거지만 요 차이를 두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픽은 6일이었고요. 현피디님 제 픽은 픽은 64였다. 64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입처 깁슨 수입처에 근무를 할때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류의 깁슨, 다양한 옵션이 깃들어 있는 깁슨을 수입하지 못했었습니다. 환경이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커스텀 샵을 포함한 깁슨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때보다는 좀더 쉽게 만날 수 있다. 다만 가격은 많이 그놈의 우리 올랐다라는 때.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 은총 씨가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매장 방문하셔서 기타 한번 만져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ES-335 모델 꼭 찾으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러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